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서동구 주 파키스탄 대사관 대사, 국가정보원 2차장에는 김준환 전 국정원 지부장, 국가정보원 3차장에는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 전략부서 처장이 각각 선임됐습니다. 이 세 명의 그 차장은 모두 다 국가정보원 출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국가정보원과 정치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국정원이 순수한 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이로써 국정원의 역량이 강화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.